잘순아. 어? 오빠. 늦었네요? 뭐, 좀. 오빠 술 마셨어요? 오늘 회장님이 오셨거든. 아, 그 일본 교포라는 분이요? 나 일본에서 유학할 때 우리 한국 유학생의 대부 같은 분이셨어. 누구든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곤 했지. 그러면 그분은 긴 말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셨어.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. 그래요? 오빤 그분의 어떤 점이 가장 존경스러운데요? 일단 조선인 신분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일본에서 자수성가를 하셨어. 어떤 차별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셨다는 거지. 아, 대단하신 분이구나. 본인이 피땀 흘려 읽은 부를 약자한테 아낌없이 나눠주신 분이야. 열심히 일하면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의미있이 돈 쓰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. 그렇구나.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분 한번 뵙고 싶네요. 워낙 나서지 않는 분이라 만나긴 힘들 거야.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너도 볼 수 있을 거야. 그때 되면 깜짝 놀라지 마라. 응? 왜 놀래요? 얼굴 보면 깜짝 놀랄걸? 혹시 얼굴에 무슨 흉터라도 있으세요? 아님 엄청난 추남이신가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정반대야. 흉터는 그냥 아주 미남이셔. 근데 왜요? 나중에 네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. 좋을 텐데 어서 들어가. 나도 들어간다.